现在开始。전승절 기념행사가 시작되기 전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원 여사를 사이에 두고 시주석의 왼편에 섰습니다.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주석 오른편에 자리했습니다.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시주석 내외와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는 시주석의 오른쪽에 섰습니다. 박 대통령은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에 시주석과 다른 정상들과 함께 선두에 서서 성루로 올랐습니다. 시주석 오른쪽에는 푸틴 대통령이, 왼쪽에는 박 대통령이 서서 나란히 계단을 올랐습니다. 그러나 잠시 뒤 성루에서는 박 대통령의 위치가 또 바뀌면서 푸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시주석과 나란히 섰습니다. 지난 환영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시주석과 푸틴 대통령, 박 대통령 순으로 자리 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. 성루에서 박 대통령의 자리가 시주석의 오른쪽 두 번째에 마련된 것은 우리로서도 괜찮은 자리 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성루에서 한중 양국이 극도로 밀접해진 모습이 연출됐다면 일본이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유포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. 이처럼 박 대통령의 위치가 계속 바뀐 것은 중국이 박 대통령에게 각별한 예우를 하면서도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같이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. 성로로 이동하거나 단체 촬영을 할 때에는 박 대통령이 시주석이나 펑여사 바로 옆에 자리하도록 한 것도 나름대로 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